반갑습니다. 올림포스2 2강 프랙티스 1번에서 3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랙티스 1. 자, 첫 번째 보니까 원 오브 최상급이 나오죠. 일단 원 오브가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죠? 뒤에 복수명사가 오죠. 원 오브 복수명사. 그럼 쭉 따라올게요. The most frustrating issues. 아, 이슈가 복수명사네요.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의 의미는 뭐뭐 중의 하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one이 주어가 됩니다. 그럼 one이 주어이므로 단수 주어죠. 그래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누가 되냐면 is 동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가장 frustrating. 자, frustrating죠. 좌절시키는 이슈입니다. 자, frustrate에 대한 주체가 이슈가 되죠. 즉 사람이 아닌 사물입니다. 그죠? 주체가 사물이면 이렇게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 뒤에는 무조건 ing가 와야겠죠. 그래서 frustrating, 좌절시키는 issue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For moms, 엄마들이죠. 엄마들에게 있어서 그죠. 어떤 엄마냐면 of children,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어떤 아이들? Of any age, 어떠한 나이대 아이. 즉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모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이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는 상관없는 거죠. 그런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있어서 가장 좌절시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주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is입니다. is having kids. 아이를 가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아이를 가지는 것이다? who 이하의 아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cannot get along이죠.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빈칸 출은 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할수 없는, get along 할수 없는. 그래서 cannot get along.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get along은 어울리죠. 어울리다 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른 어떤 사회의 어울리는데, 그런 어울릴 수 없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죠. 즉, 아이가 적응을 하지 잘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죠? 그런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좌절시키는 이슈 중에 하나랍니다. 자, here is a word of wisdom.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혜의 말을 볼까요? life부터가 지혜의 말입니다. 자, life, 삶은 뭐다? is about problem solving. 뭐에 관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삶이란 것이 뭐더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oblem solving도 중요합니다.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Resolving, 해결하는 것은 뭘 해결하죠? Sibling discord입니다. 자, sibling의 의미는 형제, 자매를 다 우리가 일컬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형제, 자매를 묶어서 sibling. Discord는 뭡니까? 불화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불화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Resolving이 주어가 되니까 동명사 주어고 동사의 S가 붙겠죠. 그래서 이 해결하는 것이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Important life skills. 중요한 어떤 삶의 기술과 and lessons.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형제, 자매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삶의 중요한 거죠. 삶의 기술과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럼 뭐에 대한 교훈이냐? 첫째, fairness. 공정함. 두 번째가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세 번째가 self control, 자제력. 그리고 네 번째가 negotiation, 협상이죠.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네 가지 빼고 한 개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형제 자매 불화를 해결하는, 불화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 중요한 삶의 기술과 교훈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is은 가주어가 되겠죠. 투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노골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이해하죠? 대체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컴마 가로할게요. 컴마는 가로하고 해석하면 while은 동안의 의미와 반면, 여기서는 반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grow up, 자라죠. 어디에서? In the same house, 똑같은 집에서 자라는 반면에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experiences, 경험을 합니다. The world, 세상을 differently, 다르게 경험한다.
이 전체를, 이것을 뭡니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같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grow up, 자라는 반면에 그들 각각은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은 interpret, 해석하다죠. 이때 대인은 아이들입니다. 그죠? children. 이 아이들은 interpret, 해석을 합니다. the world, 세상을 through their own eyes, 그들 자신의 눈을 통하여. 즉,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differently 하게 세상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As parents, 부모로서 we can help them. 우리가 we can help them best.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뭐할 때? When encourage.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죠. 목적어가 to 이하하도록 독려하다, 격려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할 때 그들이 뭐 하도록? To see their individual gifts and unique talents입니다. 그들이 보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볼수 있도록 보죠. 뭘 봅니까? 그들이 개개인의 기프트, 재능이죠. 여기서만 기프트는 뭡니까? 선천적 재능입니다. 그런 개개인의 재능과 유니크 탤런트입니다. 독특했던 자질입니다. 그런 자질들을 볼수 있도록 독려할 때 우리가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as they begin to grasp, 그들이 뭐할 때? begin to 부정사 뭐뭐 하기 시작할 때 grasp라는 게 잡다 입니다. 여기서는 이해하다죠. 앞에 나온 understand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뭘 이해합니까? A sense of their identity. 그들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근데 컴마 또 갈아올게요.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and even from us입니다. 자, 분리되어 있는. 이제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들의 정체성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From their siblings, 그들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from us, 우리들과. 지금 여기서 우리란 것은 아마 부모입니다. 그죠? 앞에서 부모로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부모와 심지어 부모와도 뭡니까? 분리되어 있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the rivalry, 우리가 라이벌 경쟁 아닙니까? 그죠? 경쟁이 뭐합니까? will get easier. 훨씬 더 쉽고 더 쉽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 뭐, 그런 경쟁을 다루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 also help. help, SOS겠죠? 이시, 삼시 단수니까, 그죠? 또한 돕더라. 그럼 이때 it은 가조입니다. to 이하가 진주어인데, to 부정사의 부정에 나선 to 앞에 옵니다. 그래서 not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죠.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또한 돕는다. 그럼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것? to, not to compare,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help는 도움이 되다라는 자동사죠. 결국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자, compare A to B 구문이죠. A와 B를 비교하다. 그럼 not to compare이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 A, one child, 한 아이와 누구죠? To the other one, 다른 나머지 한 아이. 그래서 the other 썼으면 되죠. 아이가 둘이라고 가정하면 한 아이와 one the other 구문이죠. 한 명과 나머지 한 명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합니까? create, 만듭니다. 뭘 만들죠? resentment. resentment의 의미는 뭡니까? 분개죠, 분개. 몹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분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때 대시의 의미는 뭡니까? 빈칸의 밑줄에 대시 놓고 다음 대시 의미하는 것을 찾으라면 뭘 찾아야죠? 비교하는 것. 다시 말하면 to compare이 되겠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to compare one child to the other one인 거죠. 한 아이와 다른 아이, 나머지 한 명을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뭐다? 분개를 창조합니다. 나스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개를 만드니까 환하게 만드는 거, 비교하는 것이 환하게 만드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해서 practice 1 살펴보았습니다. practice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2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jellyfish. 예, 키워드가 jellyfish입니다. jellyfish 하면 우리가 잘 알죠?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그래서 프랙티스 2가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 내용 일치 문제. 해파리에 대한 거죠. 내용 일치. 그래서 해파리 정리 좀 해주셔야겠죠. 자, 볼게요. 자, 해파리는 어떠하더라? Are often found,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In large swarms. 이때 swarm이 어떤 물이나 떼죠.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large swarms니까 아주 대량의 떼입니다. 큰 무리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또는 blooms. blooms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일반적으로 bloom 뭡니까? 꽃이 만개하는 거, 활짝 피는 개화죠, 그죠? 그럼 그런 느낌 가시면 돼요. 젤리피쉬가 막 꽃들이 만개하고 개화해서 풍성한 모습들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 블룸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뭐 사전적인 의미로 가자면 대량 출현입니다. 나타남이죠. 막 꽃들이 만개해서 아주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blooms of thousands, 수천의 어떤 출현들, 심지어는 millions of, 수백만의 그런 출현, 그죠? 그런 형태로 발견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number of these blooms, 일단 끊어주시고, 자, the number of, 조심하셔야 되죠? the number of와 a number of를 구분하시는 더 넘버 오브의 의미는 어떤입니까? 뭐뭐의 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더 넘버리 주어로 쓰인다면 얘는 뭡니까? 단수입니다. 그냥 그 수를 얘기하는 거죠. 수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와 비교해 보자. 어 넘버 오브가 있죠. 어 넘버 오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many와 똑같습니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메인이니까 뒤엔 당연히 누가 오겠습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오겠죠. 그죠? 그럼 복수명사가 오니까 당연히 얘가 주어로 쓰인다면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뭐뭐는 아니고 우리 책에는 the number 보니까 뭐뭐의 수가 됩니다. 그럼 뭐의 수죠? These blooms. 이러한 대량 출현의 수입니다. 그즉 해파리의 수죠. 그럼 어떤 해파리냐? Observed by scientists and fishers가 끊어주셔야 됩니다. 관찰되어지는 이런 블룸, 해파리의 수입니다. 그죠? 대량 출현하는 그 수죠. 자, 관찰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와 fishers, 어부에 의해서, 어민들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관찰되어지는 그 수가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has를 썼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법에서. 그러니까 practice 2가 어법 문제 나온다면 얘입니다. 그죠? has been rising이죠. 일단 rise는 자동사입니다. 그죠? raise와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been rising, 뭐 하고 있다? rising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has been rising.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rising.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종종 they are, 그들은 뭡니까? as long as, 뭐뭐만큼 깁니다. 이때 they는 뭘 가리키죠? 이 blooms죠. 대량 출현들. 이 대량 출현하는 이 해파리들이 종종 뭐합니까? 길드라 뭐만큼이냐니까 5 to 6 city blocks 대여섯 개 도시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에서 여섯 개 해당되는 도시 블록들이죠. 그 블록만큼의 길이 이해되죠? 그리고 뭡니까? 원 메가 블록입니다. 메가가 원래는 100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 메가 블록은 아주 큰 엄청난 그죠? 거대한 그런 출현은 was about 300 meters. 대략 얼만큼 된다? 300m 정도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파리가 300m 길이에 해당되는, 그죠? 이를 만큼 그렇게 해파리도 쭉 늘어서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뭡니까? 뉴스에 해운대, 그죠?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해파리들 출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파리들이 대량으로 나오면 이만큼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these blooms, 이러한 출현들은 나타남은 have a number of, 이번에 누가 나왔죠? a number of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a number of는 뭐로 이해하자? many죠. 뒤에 누가 옵니까? 복수명사. 그래서 effect의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a number of, 많은 harmful economic effect, 뭘 갖죠?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블룸즈가 대량 출현하는 것이 뭐 하더라? have effect가 원래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죠. 그러니까 해로운 경제적인 효과,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를 갖죠. 근데 뭡니까? 함풀입니다.
해로운 경제적 효과를 났습니다. 자, 그들은, 대인은 전부 다 앞에 있는 블룸즈죠. 자, 이러한 대량 출연들은 뭐 한다? 코어스 야기시키죠. 비치 클로징, 해변을 클로징, 폐쇄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많은 해로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온다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안 좋은 해로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들은 첫 번째, 비치를 클로징합니다. 그래서 1번, 코어즈 야기시킨다. 두 번째, 뭐 한다? 디스럽트. 디스럽트가 방해하다, 막다의 의미겠죠. 그래서 두 번째, 디스럽트 합니다. 뭐 하죠? commercial fishing operation. 상업적인 fishing operation. 낚시의 operation.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어획이죠. 그죠? 고기를 잡는 그런 행위들을 방해합니다. 자, by ing 뭐 함으로써?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보니까 첫 번째는 clog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clog은 뭡니까? 구멍 같은 것을 막는 것을 우리 clog이랍니다. 막다죠. 그러니까 막음으로써 또는 뭐 함으로써 tearing holes 구멍을 tear은 찢다의 의미죠. 우리가 tear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발음상의 차이죠. tear은 눈물. 그죠? tear은 찢다인데 구멍을 찢음으로써 그래서 ing의 병렬구조. 이런 구멍들을 막고 찢음으로써 상업적인 어떤 물고기 어획 행위를 그죠? 막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와이프아웃의 의미는 휩쓸다의 의미죠. 휩쓸어버리다. 뭘 휩쓸죠? 코스털. 해안에 피쉬 팜스. 어떤 물고기 팜, 농장이니까 쉽게 말합니까? 양식장이죠. 양식장을 휩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클락은 뭐 하죠? 네 번째, 그리고 막아버립니다. ship engine. 그런 배 엔진, 어선이겠죠? 어선의 엔진을 막아버리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죠? 안 좋은 해로운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해변의 폐쇄를 야기시키고, 상업적 어획 활동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런 그물에 구멍을 막고 찢음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양식장을 휩쓸어버리고, 네 번째, 어선의 엔진을 막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또한 close down, 또 막아 폐쇄시켜버리죠. coal burning and nuclear power plants입니다. 자, 첫째, coal burning은 석탄을 태우는 거죠. 이제 석탄, 그리고 nuclear power은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소. plant 같은 식물 아닙니다. 공장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뭐합니까? close down, 폐쇄시켜버려요. 뭐 함으로써 또 나오는데, by ing, blocking, 막음으로써 뭘 막습니까? 그들이 cooling water intakes입니다. cooling water라면 냉각수죠. 그들의 냉각수의 intake, 원래 intake의 의미는 뭡니까? 섭취인데, 냉각수를 섭취하지 않죠. 그래서 냉각수 intakes 하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우리 치수구입니다. 물을 그죠?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장치인데, 치수구. 그런 냉각수 치수구를 막음으로써, 그래서 석탄을 태우고, 그런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석탄을 태우는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되는 얘기다? 이런 해파리의 대량 출현들이 안 좋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더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Chinese oceanographer, 자, oceanographer가 뭡니까? 해양학자의 Wei Hao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그리고 Other marine scientists, 해양 과학자에 따르면, the startling growth, startling 하면 아주 뭡니까? startling,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growth, 성장입니다. 얘가 주어가 되겠죠. 뭐의 성장이죠? of jellyfish populations. 그런 해파리의 개체입니다. 그죠? 인구 개체가, population입니다. 그죠? 그런 해파리 개체. 그런 해파리 개체들이 놀랄 만한 성장이 주어가 되죠. 동사는 threatened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S가 붙겠죠. 주어는 3인칭 단수입니다. 놀랄 만한 성장, 그 성장이 threatens, 뭐 하더라? 위협하더라. 뭐 하는 걸 위협하죠? To upset. 원래 upset은 뭡니까? 화가 나게 하다. 뭐 화나다 의미죠. 근데 upset이 원래 당황스럽게 하다. 또는
교란시키다 이면죠. 좀 헷갈리는 거죠. 교란시킵니다. 여기서는 교란시키다 이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란시키는 것을 위협하죠. 뭘 교란시킵니까? Marine food webs. 그런 해양의 음식 웹, 그물인데 웹이 그죠? 여기서 뭡니까? 먹이사슬이죠. 해양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것을 위협하더라. 그리고 에코시스템 서비스죠. 생태계 서비스를 교란시키죠. 그러니까 해양의 먹이사슬과 그런 생태계 서비스를 교란시키는 것을 위협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란시키는 것을 위협하고, 그 다음 턴, 바꾸죠. 턴의 인투비입니다. A into B죠. A를 B로 바꿉니다. 그럼 이때 턴은 업셋과의 병렬이 되겠죠. 투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교란시키는 것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A를 B로 바꾸는 것을 위협하더라. 바꾸더라 그죠. 그럼 뭘 바꿉니까?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areas. 그러니까 몇몇의 세계의 가장 생산적인 해양 지역을 뭘로 바꾸죠? Jellyfish empires. 해파리 제국으로 바꾸는 거지. 바꾸도록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되는 것을 이제 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러한 그 과학자들 따르면 이런 해파리에 놀랄 만한 성장이 결국 어떻게 한다? 그런 해양 구조 그 먹이 사슬과 생태계 서비스를 교란시키고 오죠. 그래서 세계 가장 생산적인 그런 해양 지역을 해파리의 제국으로 턴한 바꾸게 되는 것을 그죠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을 이제 바꾸게 되도록 위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프랙티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갈게요. 프랙티스 3. 자, 얘는 뭐 이런 아이인데 그죠? 어떤 가족 규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볼게요. 자, 만약에 a child 한 아이가 is not able to display. display 할수 없다면 display가 뭡니까? display는 그냥 나타내다 보여주다죠. 그냥 보여줄 수 없다면 the desired display. desired 하면 바람직한 애입니다. 그래서 desired가 앞으로 나오면 그냥 바람직한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바람직한 discipline. discipline의 의미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훈육, 뭐 교육, 예절 이렇게 볼게요. 그냥 바람직한 예절을 보여줄 수 없다면 또는 뭐 하지 않는다면 displays. 나타내다 보여주다.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때 displays는 누구의 변경입니까? 앞에 있는 is의 변경입니다. 첫째. is not able to display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display 한다면이죠. 첫째는 보여줄 수 없다면, 예제를 보여줄 수 없다면, 또는 보여준다면 행동을. 어떤 행동입니까? which 이하 행동이죠. which is inappropriate. inappropriate 의미는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뭡니까? 행동을 보여준다면. as for family norms. 가족의 규범으로 보죠. 가족의 규범으로 뭡니까?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면 it's important, 중요하다. 역시 it은 가주어죠. 계속 많이 나오네요. it is important to 명사.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to 이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이가 바람직한 예절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족의 규범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뭐가 중요하다? To communicate, 첫째,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discuss,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The issue, 뭔가 threadbare이죠. 자, threadbare issue입니다. issue가 그냥 문제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threadbare라는 게 뭐냐면, 진부하다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고질적인.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discuss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랑? with the child,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그 문제를 의사소통하고 디스커스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컴마 ing는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describing, 묘사하면서, 즉, 보여주면서입니다. clearly, 분명히, 명백히, family boundaries, 그런 가족의 boundary, 경계선이 있겠죠. 즉, 규범이죠. 가족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가족의 규범, 경계선을 뭡니까? 분명히 describe, 묘사, 설명해주면서, 또는 whatever, 그 밖에 다른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describing 하면서, 설명하면서 아이들과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의사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children은, 아이들은 must be educated. 뭐 해야 한다? Be educated.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About the limit.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떤 한계입니까? They shall not cross. 그들이 shall not cross. cross 하면 안 되는 한계입니다. 즉, 넘어서면 안 되는 한계죠. 그래서 딱 지켜야 하는 그 범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한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자, communicat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의사소통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 말이죠. 원래 communicate의 의미가 전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In simple language, 단순한 언어로. Such as, 뭐처럼? Such acts, 그런 행동들은 are never performed. 절대로 perform. 뭐 한다? 수행되어지지 않는다. 행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In the family. 가족 안에서. 즉, 우리 가족은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perform. 행해지면 안 돼. 말이죠. In the family. 가족 안에서는. I don't consider.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Consider A to 부정사입니다. A를 to 이하로 생각하다는 얘기죠. 여기다 입니다. 그럼 I don't consider your behavior, 너의 행동을 to be right,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 이 뜻이 기타 등등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뭡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전달하는 것은, 이게 주어 되죠. 동사가 더어집니다. 멀리 있습니다.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does help,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도와준다. 뭘 도와줍니까? illicit. 여기 강세가 있는데, illicit 하는 것을 도와주더라. illicit는 이끌어내다, 이미죠. 이끌어내는 것을 돕더란 얘기입니다. 자, illicit도 동사인데, help라는 동사는 뭡니까? 목적으로서 누굴 취할 수 있죠?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llicit가 와야겠죠. 물론, to 부정사가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는 것을 도와주더라는 거죠. 뭘 이끌어냅니까? The desired discipline, 바람직한 예절을 이끌어내는 것을 돕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the child try to cross the limits, 아이가 뭐 하려고 한다면 try to 부정사죠.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아이가 try to cross, 넘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넘으려고 시도한다면 무엇을? The limit, 그 한계죠. 그 가족 규범 안에 있는 그 한계선을 크로스 하려고 시도한다면 it is advisable. 자, advise가 원래 충고할 만한 의미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로 보자? 우리가 앞에 있는 desired와 같은 의미로 봅니다. 바람직한, 충고할 만하다, 뭐 그렇게 되지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뭐가 바람직합니까? it은 가져오니까 to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to one,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에게? 아이에게. In advance는 미리입니다. 미리 아이에게 경고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punish, 처벌하기보다는 him, her, later. 그나 그녀를 나중에 벌하기보다는 미리 아이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하기 전에 미리 먼저 경고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further, 게다가 explain 역시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설명하는 것은 to the child,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죠? why 전체죠. 그래서 why 이하가 explain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why는 의문사절이죠. 왜 그것의 행동이, 즉이 아이의 행동입니다. 왜 그것의 행동이 must conform, conform의 의미가 순응하다 아닙니까? 그죠? 왜 그것의 행동이 순응해야 하는가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순응한다? To family norms.
가족의 규범이죠. 그리고 뭐 한다? 리메인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면 리메인은 컨펌과의 병렬입니다. 여기서 주어에 대한 동사는 누가 됩니까? 뒤에 있는 헬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동사는 뭡니까? Why 절. 그죠? Explain 목적에 해당되는 이 why 의문사 절 안에 있는 동사죠. 물론 주어는 behavior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가족의 규범에 순응해야 하는가? 왜 순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remain, 유지해야 하는가? Within family boundaries. 이 가족의 경계선 안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뭐다? Help, 돕더란 얘기죠. 그래서 explain이 주어, help가 동사, 그래서 s가 붙겠죠. 동명사 주어니까. 자, 돕는다. 뭐를? The child, 아이들이 to respect, 존경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돕더란 얘기죠. 자, help는 뭡니까?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둘다쓸수 있습니다. to respect 또는 respect 둘다 가능하죠. 누가 오면 안 됩니까? ing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리스펙트 하는 것을 돕더라고요. 뭘 존중하죠? The significance, 중요성을 존중을 합니다. family boundaries, 그런 가족 경계선의 중요성을 이제 존중하는 것을 도와주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도와줍니까? 첫 번째로 리스펙트 하는 걸 도와주고 두 번째, to learn,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뭘 배우죠? To be happy,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Within that frame,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 이내에서. 그럼 그 프레임 뭡니까? 즉 가족 바운드리가 되겠죠. 그 가족 바운드리 안에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도록 되는 거죠. 뭐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이렇게 여기까지 2강의 프랙티스 1, 2, 3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중간고사 시험 잘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